샬롬, 바로카바. 알파벳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먼저 복습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자, 알렙. 그리고 두 번째 문자, 베트. 두 글자 배웠네요. 첫 시간에 배웠던 아바,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바. 알렙과 베트를 배웠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렙은 음가가 없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선은 아모음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아모음 있고, 두 번째 문자, 베트. 베트의 음가는 비읍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음, 이것도 동일한 아모음입니다. 그래서 아, 해서, 바가 되죠? 자, 마지막, 이 알렙은, 네, 알렙의 음가는 원래 없고, 그리고 아래 모음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아, 바. 네, 아바가 됩니다. 아바. 네, 아바라는, 아바 뜻이 뭐였죠? 네, 아빠라고 했죠, 아빠. 네, 아빠. 네, 아바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만 봐도 다른 설명 없어도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모음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모음.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예, 같은 아모음이죠. 그러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 아가 처음 오고, 두 번째 아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점을 꽝 하고 찍으면 이것은, 네, 바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아빠가 그냥 초보 아빠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라는, 전문가 아빠라는 거죠. 프로 중에 프로, 어설픈 초보 아빠가 아닌 프로 중에 프로이신,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길러내시는 최고의 전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네, 우리 이제 세 번째 글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이것의 이름은 김멜입니다. 김멜. 자, 김멜이니까 음가는 어떻게 될까요? 음가는 김멜의 첫 소리. 기역이 되겠죠? 기역. 그래서, 예, 음가는 기역이 되고, 자, 쓰는 방법은 하나, 둘,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름은 김멜. 음가는 기역. 네, 쓰는 방법은 하나, 둘, 네. 쉽지요? 자, 첫 번째 문자, 알렙. 그리고 두 번째 문자, 베트. 세 번째 문자, 김멜. 자, 세 가지 배웠네요. 자, 김멜 쓰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김멜. 자, 세번더 써볼까요? 하나, 둘, 김멜. 한번 더. 하나, 둘, 김멜. 마지막으로, 하나, 둘, 김멜. 네, 잘 쓰셨습니다. 자, 이제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를 네, 몇개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 자, 여기 김멜. 세 번째 문자 김멜이죠. 세 번째 문자 김멜. 김멜의 음가는 기역이죠. 김멜의 음가 기역.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아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음. 그래서 이 아모음과 함께 아모음이 이렇게 딱 붙어서 가라고 읽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가돌. 네, 가돌입니다. 가돌. 네, 가돌은 큰,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묵상했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무릇 주는 위대하사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키 가돌 아타. 직역을 해보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 완전하게 고치시는 바로 이 존재를 바꾸시는 일이야말로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도 보통 죄인입니까? 죄의 전문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주님이 다 아시고 히브리어로 죄인을 쓸때 앞에 보셨던 아바처럼 전문가라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전문가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는 어쩜 그리도 잘 짓는지 다른 누구를 봐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이 용서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5절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살락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의 뜻은 용서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바처럼 전문가 표시가 그 살락 이 단어의 전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에 처해져야 할이 죄인된 죄의 전문가인 우리를 용서하다 못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도록 존재를 바꾸시는 일이야말로 기이함을 넘어 경이로운 일이지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세 번째 문자, 김멜. 김멜의 음가는 기역이죠? 기역. 그리고 자, 이거는 오늘 처음 나왔네요. 자, 이 자음 밑에 점 하나. 점 하나는 이라는 모음입니다. 이. 우리 지금까지 봐왔던 아, 에. 이런 모음과 달리 이렇게 자음 밑에 점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이 모음인데요. 자, 이 모음이 옆에 붙으면 기가 되겠죠. 기. 자, 이것도 어제 배웠네요. 자, 두 번째 문자, 베트. 베트의 음과 비읍이죠. 예, 비읍. 자, 뒤에 거는 또 나중에 배우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읽어보면 기보르가 됩니다. 기보르. 네, 기보르. 이거는, 네,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주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죠? 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네, 아멘. 자, 다음 단어. 와우. 정말 멋있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이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김멜 있죠? 김멜. 김멜의 음과 기어. 그리고 이것도 처음 나온 모음이네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모음들은 다 자음 아래가 있었죠. 네, 아래가. 뭐 선으로 된 모음도 있었고, 이렇게 점으로 된 모음도 있었고, 아까 봤던 점 하나짜리 모음도 있었고 그랬죠? 네. 모든 모음들이, 히브리어 모음들은 다 자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두 가지 종류만 이렇게 다른 곳에 위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음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오 모음입니다.
오몸. 네. 그래서 김매래 기역과 오모음이 합쳐져서 고가 되겠죠? 고. 자, 알랩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알랩 첫 번째 글자 알랩. 알랩에는 음가가 없었죠? 네, 음가가 없었어요. 음가가 없었으니까 자, 자음 아래에 있는 이 모음만 발음하면 되겠죠? 에 모음이죠? 점두 개는 에 모음입니다. 그래서 에가 되죠. 그냥 에만 발음, 에 모음만 발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배우고요. 그래서 합쳐서 쭉 읽으면 이것은 고엘이 됩니다. 고엘, 고엘. 자, 고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기업무를자 고엘. 네, 그 고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죠? 네, 죄의 빚. 죄의 싹시 사망인지라 죄의 빚을 치르고 나면 살 생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지 못해서 사단의 머리채를 잡힌 채 종노릇 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용사 중에 용사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 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바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알파벳 몇개안 배웠는데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시죠? 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 히브리어 강좌에 그때 오시면 이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온팍 담아놓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김명호 교수님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성지 연수 가시는 분들은 의무시고요. 네, 의무라고 혼자 오지 마시고 사랑하는 분들 서둘러 등록시키셔서 같이 오세요. 선착순으로 등록하니 서둘러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